여러분,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5시 4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낙선이 한국의 국운을 일으켰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어느 뭐 미국 지방에서 많은 청중들을 만났고 이제 연설을 했다래요. 연설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또다시 이제 도전할 것임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내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차기에 트럼프가 또 이제 출마를 한다래도 차기에도 낙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함으로써 한국의 국운이 융성했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내가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을 했는데 왜 한국의 국운이 더 융성해졌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국뽕 채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뽕 채널을 이렇게 들어가서 시청을 해보면 놀라운 게, 지금 우리나라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말이죠, 굉장히 그 수고들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현무미사일이니 뭐니, 다연장 로켓이니, 그 다음에 뭐 그 K9 자주포, 그 다음에 K21 뭐 보라매 전투기, 그것뿐인가요? 또 얼마 전에 SLBM을 성공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초음속 미사일도 곧 이제 몇 년만 지나가면 전군에 다 이제 실전 배치하는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하고, 뭐 이렇게 아주 하루가 바쁘게 계속 성과를 올리고 있단 말이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또 KF-21 그 다음 세대의 전투기,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라고 하죠. 6세대 무인 전투기까지 지금 그 연구가 되고 있다, 이런 걸 그 국뽕 채널에서 내가 그런 뉴스를 접하거든요. 그런 그 뉴스들이 국뽕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신무, 어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소에서 어떤 신무기를 개발했고, 어느 민간 기업에서 어느 민간 그 방위산업체에서 어떤 신무기를 개발했다, 이런 얘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무기들이 어디 뭐 땅에서 흩어가지고 신무기를 개발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KF-21 보라매 전투기도 그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총 들어간 돈이 한 8조 가까이란 그런 거액이 들어갔다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했더라면, 재선에서 실패하지 않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무기를 계속 개발할 수 있었을까? 절대 개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그 천문학적인 돈을 미군 주둔 비용으로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방위비라고 해가지고 그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돈을, 뭐 1년에 한 10조 정도의 돈을 내라고 주장하는 게 트럼프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한번 맺으면 뭐 5년 후에 가서 또 계약을 맺으면은 뭐 별 문제 없는데, 그렇게 엄청난 거액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올리는 거예요, 해마다. 그리고 계약에서 사인하고 돌아서면 또 계약에 사인해야 되고, 여러분 1년이 금방 가잖아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마주 앉아서
방위비 협상을 하게 되는 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 서로가 문서에 사인을 하려면 적어도 한 뭐 2, 3개월 걸린다고 봐야죠. 그렇게 2, 3개월 걸려서 사인을 하고 뒤돌아서면 또 1년이 또 금방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가서 그거 사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마다 10조. 어? 해마 지금 10조를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10조를 주잖아요. 다음에 또 계약을 맺을 때는 한 15조 정도 달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한 20조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트럼프가 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데다가 그 구실을 붙여가지고 한국을 계속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신무기를 개발할 수 있나요? 전혀 그런 여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집권했더라면 우리는 트럼프한테 엄청난 미군 주둔 비용을 갖다 바치느라고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유가 없어지면 신무기를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면 뭐 우리가 자주 국방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공연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낙선하고 바이든이가 대통령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국운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낙선하고 바이든이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엄청난 그 해마다 10조, 뭐 20조 이런 그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서 우리가 그 신무기들을 개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투기, 신무기 이런 걸 개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계속 집권을 했었더라면 해마다 미국에다 대고 그 미국이 해마다 우리 한국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신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집권을 했더라면 우리가 신무기를 개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며칠 전에도 그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가 그 어느 지방에 가서 미국 국민들을 맞아놓고 뭐 또 연설을 했다래요. 다음 그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가 출마를 한다래도 내 개인적인 생각에선 트럼프가 낙선했으면 좋겠어요. 이 또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가지고 만약에 뽑힌다고 하면 한국엔 정말 크나큰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응? 해마다 10조, 20조 갖다 미국에다 갖다 돈다발을 갖다 받쳐보셔. 우리가 어떻게 신무기를 개발할 수가 있겠는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거금을 해마다 미국에다 갖다 바치게 되면은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국방이란 그 계획은 물 건너가는 거고 신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낙선함으로써 한국의 국운이 열렸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